속 모험! 모든 행성의 에너지는 그 중심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슈퍼스톤에서 비롯된다. 그 스톤들이 모든 생명의 균형을 유지하는 비밀의 열쇠다. 만약 슈퍼스톤이 사라지거나 파괴되면 행성은 스스로 조각조각 부서지고 무너져 우주를 떠다니게 될 것이다. 마스터 오메가, B612 행성의 중심에서 슈퍼스톤을 가져왔습니다. 세포 재생을 진행합니다. 내 형태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더 남았지? 아직 20% 남았습니다. 최대 능력에 도달하려면 슈퍼스톤이 더 필요합니다. 찾아내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추적을 시작합니다. 한 행성 중심에서 에너지가 감지됩니다. 지구라는 행성입니다. 도대체 왜 천년도 못 자게 이러는 거야? 무슨 일이지? 스톤이 지금 위험해. 조심해! 저기 슈퍼스톤이! 너희가 지구의 수호자로군. 해볼 만한 상대를 기대했는데. 스톤을 이리 내! 이렇게 위대하고 고귀한 선물을 내게 주다니 참 친절도 하시지. 뭐라고? 바로 이 스톤이 과거의 모든 능력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줄 것이다. 아직 부족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리어, 당장 그 녀석을 막아야 돼. 당연한 말씀! 자, 가자! 무릎을 꿇어라. 마지막 순간까지 이 녀석과 맞설 테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이 스톤은 다시 지구로 가져간다. 뭐라고? 안 돼! 지금이야! 용서하십시오, 마스터 오메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조심하세요! 이게 지금 말을 안 들어요! 멈춰지지가 않아요! 왜 이러지? 분명히 추진 엔진을 다 고쳤는데. 강사나, 너 어디야? 다시 실험실로 와, 당장! 지금 가고 있어. 다른 쪽은 제발 멀쩡해야 할 텐데. 이번에도 또! 그래. 계획대로 안 된 건 분명하구나. 이해가 안 가요. 진짜 타임머신 만드는 게 이렇게 복잡한 줄 누가 알겠어요. 분명히 기술상의 오류야. 다훈아, 본체 라인들 다시 확인했니? 네? 한 것 같아요. 안 까먹고 조정만 했다면요. 다훈아, 과학실험을 할 때는 아주 사소한 부분도 놓쳐서는 안 돼. 알겠냐? 강산이는 저기서 대체 뭐라는 거야? 됐다, 한동안 얼씬대지 마! 와, 왜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어. 그냥 실수였잖아. 이건 네 잘못이거든.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하지만 않았어도 쫓겨나진 않았을걸? 아르마, 읽고 있는 게 뭐야? 백과사전에 슈퍼리온에 관한 게 있어서. 또 그 얘기야? 우리 엄마 말이 맞다니까. 슈퍼리온은 사람들이 지어낸 거라고. 아, 그거 진짜 그거 맞아.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적어두신 게 있거든. 틀림없어. 증거 있냐고? 있어. 바로 이게 크로노워치야. 슈퍼리온을 소환할 때 이걸 사용하지. 그거 원래 그렇게 불똥이 튀어? 이런 적 없는데. 왜 이래? 좀 도와줘. 여기가 어디지? 그 크로노워치가 우리를 어딘가로 순간이동 시켰어. 얘들아, 저기! 혹시 둘이 슈퍼리온인가? 다친 것 같은데? 저기, 너희 괜찮아? 이럴 수가. 나는 강산이야. 이쪽은 다운이, 여긴 아름이. 강산? 크로노워치! 너는 네가 우주의 후손이군. 완전 대박. 너희 우리 할아버지를 알아? 시간 없어. 너희는 대체 누구야? 그리고 크로노워치가 우리를 왜 여기로 보냈지? 우리는 지구를 지키는 슈퍼스톤의 수호자다. 손목에 그 장치로 우리가 너희를 불렀지. 지구를 지키려면 너희 도움이 필요해. 우리 도움이 필요해? 그래 맞아. 지구 행성은 위험에 처해 있어. 사악하고 막강한 슈퍼리온인 오메가가 사력을 다해 과거의 능력을 되찾으려 해. 오메가가 원하는 건 슈퍼스톤의 힘이야. 슈퍼스톤은 지구 에너지의 근원이니까. 오메가가 성공한다면 온 지구는 수백 년 만에 큰 위험에 빠질 거다. 오메가로부터 지구를 지키려면 과거 시공간에 흩어져 있는 슈퍼리온들을 찾아야 해. 슈퍼스톤은 우리가 과거로 보내야 지킬 수 있어. 너희가 슈퍼스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다시 가져와야 해. 하지만 우리가 무슨 수로 과거로 돌아가지? 손목에 있잖아. 크로노워치가 고대 슈퍼리온도 찾도록 도와줄 거다. 무슨 일이야? 서둘러! 지금이 바로 기회야! 절대 실패하면 안 돼! 너의 임무를 잊지 마라! 지구의 운명이 달렸어! 네 놈들은 파멸을 피할 수 없다! 시그마 조각이 회복된 건가? 리오! 세이버투스! 너희도 와야지! 타임터널! 꼽정아! 어디 있어! 자리 가지란 말인데! 강산! 우리가 크로노워치를 업데이트해뒀어! 크로노워치와 네 친구들이 있으니 이제는 시간여행에 필요한 건 모두 갖췄다! 너무 늦기 전에 어서 들어가! 우린 널 믿는다! 너만이 오메가를 막을 수 있어! 크로노워치 액티베이트! 시간여행은 재밌을 줄로만 알았는데. 플래시오사우루스야, 프테로닥틸도 있어. 우린 지금 백악기에 온 게 분명해.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정말 끝내준다. 근처에 고대 슈퍼리온이 있을지 몰라. 강산아, 크로노워치를 지금 써보면 어때?
부디 맞는 길을 알려주면 좋겠는데. 내가 한번 볼게. 아무래도 산의 안쪽에 있는 것 같은데. 우와, 이건 말도 안 돼. 여기 이 알 크기 좀 봐봐. 만지지 마. 공룡 둥지인 것 같아. 어미 공룡이 근처에 있을 거야. 자기 알들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 해. 이제 걱정하지 마. 어디로 갈지 정확히 아니까. 자, 가자. 덤벼봐. 이번엔 어쩔 거야? 오늘은 안 돼! 어? 이 장소가 맞아! 주위를 살펴보자.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어? 어? 다운아, 이거 좀 봐! 어? 이 바위 안에 뭔가 있어! 어? 있어. 완전히 반으로 가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됐다! 준비는 끝났어! 이제 슬슬 감이 오른걸? 녀석들이 쫓아오고 있어! 어? 아, 이런! 본 적이 없어. 크로노워치랑 어떤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해.
내가 낙점을 꽤나 오래졌네. 아, 위험한 상황이군. 아직 쓸만한지 한번 확인해볼까? 고대 슈퍼리온이 바로 너였구나! 우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크고 힘도 세! 뭐, 당연히 그래야지! 난 수호자니까! 지금껏 이곳에선 사람들을 못 봤는데 왜 온 거지? 사실은 널 보러 미래에서 왔어. 지구를 구하려면 슈퍼리온의 힘이 필요하거든. 미래에서 왔다고? 그래, 맞아! 크로노워치가 우릴 데려다줬어! 저기, 시아파스토니! 너희가 지구의 수호자이군. 해볼 만한 상대를 기대했는데. 슈퍼스톤은 과거로 보내야 지킬 수 있어. 너희가 슈퍼스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다시 가져와야 해. 안 들어도 알겠어. 슈퍼스톤은 지켜야만 한다. 필요한 건 뭐든 할 거야. 좋은 자세인데? 다른 슈퍼리온들도 전부 다 찾아야 한다고. 모두 서로 다른 시대에 잠들어 있어. 다행인 건 크로노워치도 업그레이드 됐고 안내할 나도 있다는 거지. 미리 말해두지만 다음 스톤을 찾는 건 쉽지 않을 거야. 알아둬야 할 것도 아주 많아. 명심할게. 그러면 네가 슈퍼리온의 역사부터 우리한테 알려줘. 어디부터 시작할까? 내가 들었는데 슈퍼리온의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며? 그러면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어주면 어때? 그래, 난 전부 다 알고 싶단 말이야. 먼저 옛날부터 너 혼자서만 지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야? 왜 이리 급해? 천천히 질문이 쏟아지는 거. 나부터 말해줘. 아, 왜 이래? 하루만 내가 먼저 물었거든. 이러기야. 한 박사의 사악한 계획. 놀라게 하지 좀 마라. 진짜 겁나는 게 뭔지 아세요? 공룡이 막대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시겠지. 그리고 난 천재 악당이군 말이야. 증거 필요하세요? 그럼 타임 터널을 보여드릴게요. 항상 조심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건가? 아, 맞다. 그리고 티라노스도 소개할게요. 그게 진짜 슈퍼리온이라고? 제가 뭘 했어요. 원하시면 과거로 갈 수도 있어요. 강산아, 조심해야 하는 거 몰라? 과거를 바꾸다 미래가 엉망이 되면 어떡하려고. 에이, 괜찮아. 그냥 어제로 돌아가서 숨어 있으면 되지. 빨리 와. 뭐 과거도 별로 다르지 않네. 저건 과학 실험실이라고. 박사님은 실험 중이실 거야. 박사님, 다시 말하지만 이게 과거로 가게 해준다니까요. 왜 믿질 않으세요? 어린 친구, 시간 여행이란 건 그런 작은 시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내 연구에 의하면 어때요? 말이지. 좀 믿어주세요. 봤다니까요. 이렇게 오는 거 난 좀 불안해. 그냥 돌아가면 안 될까? 잠깐만!
제 말 맞죠? 대단하구나. 그럼 이만 가봐도 되겠지? 내가 하던 연구가 있어서 말이야. 연구에 바친 세월이 몇 년인데 그런 내 앞에서 저런 말썽꾸러기인 녀석들이 영광을 가렸지? 이럴 수는 없어! 슈퍼리온들이 열쇠로군. 어떤 이론인데 먼저 티라노스한테 확인해봐야 돼. 티라노스, 우리가 어? 과거로 가서 슈퍼스톤을 어? 다시 가져오면 미래가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거야?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슈퍼스톤은 우주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한 힘을 가졌어. 사악한 자의 손에 들어간다. 전 세계가 혼란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겠지. 바로잡는 게 끝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강산이가 남긴 그림을 보고 생각났는데 만약 슈퍼스톤 때문에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면 그건 곧 변화가 생겼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네. 그러면 슈퍼스톤을 모두 찾을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좌편은 아니잖아. 슈퍼스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래 그거야. 일단 나한테 맡겨. 만약 스톤의 힘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지구 역사 내내 많은 사건들을 바꿔놨을 거야. 응? 응? 강력한 에너지다. 느낄 수 있어. 날 피해 숨길 순 없지. 이제 드디어 이 슈퍼리온 조각이 강력한 에너지원이 되겠군. 됐어. 내가 해냈다! 숨겼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대답을 안 하시겠다. 그렇다면 잠깐!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군. 슈퍼리온 에너지를 이용할 줄 아는군. 훌륭해. 내가 찾는 정보가 당신에게 있어. 마스터께서 슈퍼스톤을 원하신다. 보안인 놈이 꽤나 쓸모있겠어. 잠깐! 계시게! 녀석들은 스톤이 뭔지 어디 있는지 아는 거야! 좋아! 그 녀석들은 어디에 있지? 그건 나도 모른다! 같은 소리 했다가 네 눈만 곤란해질 텐데. 잠깐만! 아니야, 제발 도와준다니까! 어서 말해! 슈퍼스톤이 어디에 있는지는 나도 정말 모른다! 하지만 슈퍼스톤의 신호를 추적하는 법은 알지! 열쇠는 이 조각을 이용해 슈퍼리온을 추적하는 거네. 슈퍼리온만 찾을 수 있다면 슈퍼스톤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통로는 입구가 되지. 내가 도와주는 대신 당신도 나한테 뭔가를 해주면 좋겠는데. 감히 나와 거래를 하겠다는 거냐, 인간! 아니, 그럴 리가! 살아있는 슈퍼리온만 있으면 돼.
내 연구와 실험을 위해서. 그래 좋다, 인간. 하지만 사지가 붙은 멀쩡한 상태로 데려온다는 보장은 못한다. 문제될 거 없어. 그럼 우리 거래는 성사된 걸로? 그러지. 아주 좋아. 자, 그럼 그 꼬마 녀석들을 주목하자고. 오셨어요, 박사님? 이거 봐봐! 어? 와, 여기에 실린 트로이 전쟁을 보면 트로이 군대가 무서운 기세로 그리스 군대를 물리쳤다고 나와. 하지만 트로이 목마를 이용한 그리스가 트로이를 물리쳤다고 배웠어. 도시도 파괴해버렸고. 슈퍼스톤이 사건 방향을 바꾼 게 틀림없어. 한 박사님, 해결할 일이 있어요. 중요한 임무요. 다녀와서 봬요. 안 될 거 없지. 너희나 안 다치게 조심하렴. 다음 목적지는 고대 트로이. 그럼 모두 과거로 떠날 준비 됐지? 레디! 내가 위치를 아는 슈퍼스톤이 하나 있는데 여행 좀 떠나보겠나? 겁없이 수작 부리는 거라면 니놈을 마스터 앞에 대령할 것이다.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썩 유쾌하지는 않을 거야. 그런 걱정은 마. 온 우주의 모든 힘과 지식은 이제 곧 나의 뜻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트로이의 슈퍼스톤! 대박! 다우나, 아르마! 우리 저기 가서 구경 좀 할까? 아, 잠깐만. 막다님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지금 전쟁 중이잖아. 사람들이 우리를 적군으로 보면 어떡해.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이거 생각보다 훨씬 편한걸? 원래는 그리스가 트로이를 물리치고 도시도 완전히 파괴했지. 근데 지금은 트로이 왕이 슈퍼스톤을 써서 그리스 군대를 되돌려 보냈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어서 왕궁으로 가서 슈퍼스톤을 가져오자. 도둑놈들, 절대로 저놈들이 에너지원에 손을 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는 승리한다! 그리스는 승리한다! 그리스는 승리한다! 도시 안으로 몰래 침입하기만 하면 트로이는 꼼짝없이 무너질 것이다! 우린 이긴다! 황제 폐하, 그리스 군대가 모두 물러났습니다. 남아있는 거라곤 거대한 목마뿐입니다. 그런 잔꾀로 나를 속여보겠다고? 현명하다면 저 문을 넘어오지 않을 거다. 어디 해보시지! 두려워할 것 없다! 발사! 우리에겐 하늘이 내려준 무적의 마법이 있다. 그 힘을 보여주마! 우리에겐 영원히 패배란 없을 것이다. 트로이는 승리한다! 트로이는 승리한다! 우와, 저건 마법 지팡이 같은 건가? 바로 저 왕홀에 슈퍼스톤이 있다. 그거야. 지금 슈퍼스톤의 에너지가 아주 불안정하다. 파괴 수단으로 쓰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지. 그리스 병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슈퍼스톤을 찾아야 한다. 빨리 따라가자. 어? 누구냐? 그렇지, 아주 쉬워. 그럼 낮잠 좀 자볼까? 다우나, 밧줄 맡아. 난 강사님 도울게. 와, 야야!
것도 없이 내 왕홀에 손을 대! 마법 왕홀은 절대 못 가져간다.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지. 내 생각은 조금 다른데, 어리석은 꼰대 양반. 슈퍼스톤은 만나게 내 마스터에게 가야 한다.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제발. 아차 인간. 내 앞에서 가자. 마스터 오메가가 곧 부활하신다. 지금 우주 전체가 오메가선에 넘어가도록 돕는 거야? 니놈들 같은 한심한 조물에게는 내 상대가 못돼.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수를 쓰든 내가 짓밟아주지. 꿈 한번 야무지군. 우리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 응. 크로노워치 액티베이트. 슈퍼코어 결합. 티라노스 조환. 주인은 바로 지구라고요. 폐합기 아니라. 진정해! 위치를 지켜라! 모두 가고 단단히 해! 불신 놈들을 덮치자! 수호자란 놈은 오래전부터 눈의 가시처럼 성가셨지. 이제 그 운명의 최후를 맞게 해주마! 놓치면 안 돼! 어떻게 그냥 사라질 수 있지? 두 번 다시 니놈들이 방해하게 두진 않겠다. 하찮은 인간들! 이제 우린 돌아갈 시간이야. 다시 실험실로! 역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일단은 오늘 완전 끝내줬어. 그랬지. 하지만 아직 슈퍼스톤을 못 가져왔잖아. 그건 그래. 암튼 메가콘다도 슈퍼리온인 게 분명해. 그래서 시간여행도 할 수 있는 거겠지? 녀석을 계속 지켜봐야 할 거다. 너는 우리만 믿으면 돼. 지구를 위해서 싸울 테니까. 할아버지랑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근데 티라노스, 슈퍼스톤이 갑자기 사라진 건 무슨 이유인지 알아? 아! 아까 트로이에 있을 때 주변을 보면서 시각 모델을 만들었어. 그걸 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다우나,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럼 어서 시작하자. 계속 이렇게만 한다면 아무도 우리를 못 막을걸? 물론!
다빈치의 거대 로봇. 슈퍼스톤이 왜 사라졌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불안정해서 그래. 스톤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곧바로 다른 시공간으로 이동해 사라지는 거지. 만약 슈퍼스톤이 시간여행을 하는 거라면 슈퍼스톤이 나타나는 순간마다 역사가 뒤바뀐다는 뜻이잖아. 맞아. 스톤을 찾아야 한다. 더 늦어지면 안 돼. 얘들아, 이것 좀 봐. 예술가이자 발명가인 다빈치가 만든 로봇이 엄청난 힘으로 온 마을을 파괴했어.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똑똑하긴 했어도 큰 로봇을 만들었다는 건 못 들어봤는데. 맞아요. 원래 역사대로라면 다빈치는 시제품만 설계했죠. 크기도 작았고 무기용도 아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역사상 최초의 비행장치는 물론이고 태양열 발전에 낙하산이랑 계산기까지도 포함했다고. 다빈치는 내 인생 최고의 우상이야. 다빈치에게 가자. 네, 알았어. 16세기 이탈리아로 우리가 간다. 다녀올게요. 조심해라. 다치지 말고. 불가능하다. 웨스턴이 다른 시공간으로 사라지는 거지. 너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 물론이지. 녀석들은 벌써 슈톤을 가지러 갔어. 빠지는 법이 없군. 하지만 성공 못할 거다. 어서 날 따라와. 어서와. 가면 다빈치 아저씨가 있다고. 실제로 만나다니 믿기지가 않아. 이게 꿈이야 생시야. 빨리 서둘러. 너 괜찮아? 저건 어? 도대체 뭐지? 정말 대단해. 이 시대는 초기 발명품들이 넘쳐나는걸. 당신, 저 비행장실을 따라가도록 해. 슈퍼스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줄 거다. 대기 속도가 내 예상보다 훨씬 빠르군. 힘내, 더 높이 뜰 수 있어. 높이! 더 높이! 다빈치 아저씨! 정말 영광이에요! 진짜로 다빈치 아저씨 맞죠? 제가 엄청난 팬이거든요, 아저씨! 잠깐만 실례할게요. 우리 물건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왔어요. 이게 대체 뭔가? 정말 근사하군. 이 장치의 원리를 알려주게. 이곳은 슈퍼스톤의 에너지로 가득하다. 스톤을 잡기 전에 돌아오지 마라! 다빈치 아저씨, 혹시 어디서 빛나는 마법의 돌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갖고 계실 수도 있고요. 믿을 수가 없군. 젊은이, 이걸 나한테 줄 수 없겠나? 아, 그렇게는 안 돼요. 집에 돌아가려면 이게 꼭 필요하다고요. 막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로봇인가?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내 크로노워치 멈춰. 찾았다. 언젠가 강한 에너지를 가진 푸른 돌이 내 집에 나타났다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발명 노트 앞에 장식해뒀지. 그 후로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내 로봇에 생긴 일들과 똑같았다네. 이제 너만 믿는다.
크로노워치 액티베이트! 슈퍼쿠어 결합! 시간우스 두판! 이제 걱정 마! 내가 구하러 왔으니까!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어서 딴 데로 피해! 오메가는 반드시 부활하신대! 내 발명 노트가! 내 발명 노트를 잃을 수는 없어! 내 평생의 발명품이 다 그 안에 있다네! 제발 나한테 돌려주게! 하라는 건 뭐든 할 테니! 당장 놓지 못해! 이 인간들은 네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 과연 그럴까? 아무래도 감을 잃은 모양이군! 안 돼! 제발 멈춰! 당치 아저씨! 슈퍼스톤을 뺏기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져요! 포기할 수 없다고요! 무슨 상관이지? 지금껏 발명한 것들이 전부 사라지게 생겼어! 나한텐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일세! 아저씨! 발명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든 기계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면 새로운 발명이 무슨 의미가 있죠? 이러면 모두가 힘들어져요!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어떻겠나? 그렇게 해봐요! 네, 그래요! 빛나갔군! 바로 모두를 이롭게 하는 발명이죠! 트라누스! 저 친구 이상한 걸 먹었나 봐! 뱃속에서 꺼내주는 게 어때? 좋다! 파이어 블래스트! 드디어 다시 찾았어! 안 돼! 어? 이번에도 사라지려나 봐! 사라졌다. 상관없다. 결국엔 내가 찾을 테니까. 거기 있어. 한 발 늦었군. 고맙네.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특히 자네 말일세. 앞으로 자네에게 밝은 미래가 펼쳐질 거야. 왜냐하면 정말 위대한 과학자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네. 자, 이제 저희는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잘들 가게나. 로마의 휴일! 말리! 지금 너무 심심하단 말이야! 다음 모험은 어디서 할 것 같아? 우와! 우와! 로마잖아! 정말 근사하지 않아? 티라누스, 이것 좀 봐! 갑옷이 티타늄처럼 단단해 보여! 싸움 기술은 말해 뭐해! 로마 병사들은 진짜 끝내주는걸! 저 병사들은 너의 방도 못 따라온다! 동물에게 아주 끔찍한 짓을 했지! 우리의 가도들 서로 싸우게 만들었어. 뭐? 이거 좀 자세히 봐봐. 고대 로마 콜로세움에 있는 사자의 모습이 이상해. 슈퍼스톤이 머릿속을 조작했을 거야. 그럼 로마 역사도 바뀌었을까? 뭐? 로마 역사가? 이제서야 놈들이 또 무슨 수작인지 알아냈군. 꽤 걸렸지. 아무래도 이번에 검투사 놀이를 할 모양이야.
여기가 고대 로마야? 정말 큰 도시인걸? 우와! 우리 저기 가보자! 얘들아, 이쪽으로 와봐. 어? 이 터널로 가면 눈에 안 띌 거야. 완전 안전하다고. 저기 아르마, 아무래도 네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아르마 어디 있지? 뭐야? 이건 동물 우리 아닌가? 놀랐잖아, 이 원숭이! 어? 자, 오늘은 누가 나를 위해서 공연을 해줄 거니? 아, 그래. 네가 나가서 재밌게 해드리거라. 슈퍼스톤이야, 대체 뭘 하려는 거지? 진짜 괴물로 변신시켜주마! 돌린 것 같아. 다음에 또 마주치면 이거 들고 싸워서 물리칠 거야. 진짜 로마 병사처럼 말이야. 이거 왜 이러지? 강사라! 아까 실수로 뭘 건드린 거 아니야? 빨리 무슨 일이 벌어지네. 안에 누가 있다. 다은아, 일단 아르미가 괜찮은지 확인해. 알겠어. 너도 조심해야 해. 어떻게 해서든 저 채찍을 가져와야 하는데. 꼬마 녀석을 잡아! 알겠습니다! 네, 좋아! 모든 덤벼보라고! 저거 무슨 괴물이지? 강사, 잘 들어. 너 혼자 힘으로는 놈을 막기가 어려울 거다. 날 꺼내줘. 크로노워치 액티베이트! 슈퍼쿠어 결합! 티라누스 소환! 이 사자! 평범하지 않군. 이건 잘못됐어. 사자는 야생으로 나가야 한다. 어떻게 덩치 큰 괴물이 된 거지? 너만 맞군. 내가 뭘 찾는지는 알고 있겠지. 넌 못 가져가. 갑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군. 뭐지? 안 돼. 강산, 도망쳐. 멍청한 놈, 자유로운 슈퍼랜이 되기를 거부하다니 부끄러운 줄 모르는군. 난 슈퍼스톤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그 꼬마 놈들한테서 나 지키시지! 이게 뭐지? 이제 좀 알겠다! 이게 우리놈이 아끼는 인간들이 한 짓이다. 재미삼아 동물들을 가둬놓고 제멋대로 즐겼지. 슈퍼스톤으로 이들의 덩치를 키우고 머릿속을 조정했다. 그런데도 사람들을 믿는다고 마스터께서 너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려고 했다! 슈퍼리언으로서의 힘을 받아들이고 인간들을 떨쳐내버려. 강산!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 마스터 오메가 S에서는 이놈 같은 배신자는 필요 없지. 이놈, 참으로 딱했군! 그만 멈춰! 내 친구를 당장 놔둬! 알고 할 수가 없어! 강산, 왜 나선 거냐? 우린 친구잖아! 볼만 하지만 아직 말았다. 이런 힘을 준 건 바로 너다, 강수. 나? 마지막 일격으로 확실히 끝내는 거다. 준비됐지? 도망치다니. 우와, 첫 번째 슈퍼스톤이 이렇게 눈앞에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맞아. 어? 하지만 잊지 마. 찾을 게 많다는 거. 톱니바퀴의 신전. 그랬더니 티라누스가 거대한 인간 로봇으로 변해서 그 뱀을 물리쳤다니까. 그게 다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지. 아무리 그래도 자화자찬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티라누스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야겠어. 그거 좋은 질문이군. 강산의 말이 맞다. 날 믿어준 덕분에 변신한 거야. 내 말 맞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얘들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안 돼! 힘들게 찾은 슈퍼스톤인데 그냥 놓칠 순 없다고! 잘 들어. 슈퍼스톤이 너무 불안정하다. 특별한 보관함에 담아둬야만 해.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럼 해결된 거지? 현대 기술이 뛰어나긴 해도 아직 슈퍼스톤의 에너지를 담아두는 건 불가능하다. 어? 우리말 비밀 장소가 있어. 그곳에서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우와! 이렇게 근사한 곳이 있다니! 우리의 신성한 장소 중 한 곳이다. 아니에게 누구쇼? 똑부러지는 친구 티라누스는? 레이븐, 우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군. 슈퍼스톤을 담아둘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보관함이 필요하다. 찾고 있는 게 뭔지는 내가 잘 알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보여줄 수도 있고. 수백 년간 지구의 수호자가 찾아주기만을 기다렸어. 문제는 너희 스스로 그 보관함을 찾아야 한다는 거야. 기다려! 아직 안 끝났다고. 딱 한 사람과 한 슈퍼리온만 들어갈 수 있어. 어? 강산아, 너랑 티라노스가 들어가.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알았어.
우리한테 맡기라고. 보관함을 찾기 전까진 밖으로는 절대 안 나올 거야. 초침 소리가 들리는군. 좋은 일은 아니겠어. 자, 그럼 시작해볼까? 시간 안에 보관함을 못 찾으면 영원히 이 안에 갇히게 될 거야. 강산, 서둘러야 한다. 가자! 조심해, 너무 빠르다! 아슬아슬했지. 신중하게 움직여야겠다. 이런 건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크로노워치 액티베이트! 화염의 검투사 티라누스! 슈퍼리온 변신! 끝낼 때가 됐고 게임은 딱 여기까지. 마그마 슬래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몸체 뒤에 있는 톱니바퀴를 밖으로 빼내자. 좋은 생각이야. 이번엔 절대로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해주겠다. 해냈어! 어린 친구가 꽤 열정적이고 똑똑하군. 오늘 분량의 싸움은 이미 다 한 것 같다. 마찬가지야. 그래도 이러고 있을 순 없지. 받을 건 받아야 하잖아. 왜 이러지? 내 배로가 갑자기... 왜 그래, 트라누스? 무슨 일이야? 트라누스, 어서 말해봐! 노력적이잖아. 슈퍼스톤의 에너지 때문에 회로가 뒤틀렸는데 보관함에 넣으면 괜찮아질 거야. 서둘러, 곧 여기가 무너지니까. 그럼 유쾌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고. 트란스, 걱정 마! 내가 원래대로 돌려놓을 테니까! 내 힘으로... 탈출하는 편이 나을 텐데. 내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두고 갈 순 없지.
거지? 몸이 말을 듣지 않더니. 방산, 괜찮은 거냐? 너로 돌아왔구나. 너 이제서야 단장에서 깨셨나 보네.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다고. 그거 알아? 얘들아, 티라노스는 어딨어? 티라노스 현재 이상무. 그래, 너희 둘 다 진심으로 축하해. 시험을 통과했으니 보관함은 너희 거야. 항사라, 만져봐도 돼? 아니, 안 돼. 뭐? 뭐? 아, 뭐야, 어디가? 진짜 이쪽이야. 한번 보여달라니까. 지구를 구할 친구가 바로 적고 말하고. 그럼 안심해도 되겠어. 그렇지? 강사, 슈퍼스톤을 항상 가까이서 지켜보도록 해. 절대 눈을 떼서는 안 된다. 물론이지. 나만 믿으라고. 이 스톤은 절대 안 뺏길 테니까. 공격! 슈퍼스톤 보관함까지 득템! 가져오기가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해냈다고. 이제 쉬운 일만 남았어. 나머지 슈퍼리온들만 불러오면 돼. 강산, 잠깐만. 슈퍼리온은 모두가 다르다. 같이 싸워달라고 설득하는 게 쉽진 않을 거야. 최대한 애써보도록. 내가 그동안 너 주려고 만든 로봇이 드디어 완성됐다. 바로 이거야. 우와! 고마워요, 박사님. 이거 끝내주는데요. 우와, 꼼꼼한 솜씨 좀 봐봐. 놀랄 정도는 아니군 그래. 그건 내 장치들을 보기만 해도 알겠지. 이게 그 슈퍼스톤이군. 와, 지금 어? 뭘 하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냥 궁금해서 본 것뿐이라네. 뭔데 그러지? 최신형 장비 같은 건가? 그게 뭔지는 아마 보시면. 강산? 아니야, 괜찮다. 어쨌든 난 가서 마무리할 연구도 있으니 이만 가보마. 다음에 또 올 일이 있으면 그땐 좀 더 보여주려무나. 그럼 되겠지? 근데 말이야, 한 박사님과 우린 몇 년이나 알고 지냈다고. 우리 계획을 알려드리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그래도 지구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아무에겐 알려선 안 돼. 슈퍼리온. 흥미롭겠어. 어? 왜 우린 맨날 딱딱한 곳으로만 떨어지는 거야? 여기가 어디지? 무슨 비행기 같지 않아? 어? 엠파이어 스트레이트 빌딩이다! 우와! 맞아, 빌딩이 공개된 날이야. 어? 여긴 1931년의 뉴욕이라고. 이거 완전 짱이다. 강산, 저 빌딩에서 아주 강한 에너지가 나오고 있다. 자세히 살펴봐야겠어. 한번 볼게. 저기 있다. 찾았어. 어? 어떻게 할까요, 기장님? 선체가 심한 난기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들어봐, 얘들아.
내가 좀 찾아봤는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비행선이 착륙을 못했대. 나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비행선 밖으로 뛰어내리려면 이 제트팩이 필요할 거야. 짱이다! 다우리 넌 창자라니까! 이제 됐어! 바람이 더 거세지고 있군. 되돌려야겠어. 너희 누구지? 어? 좀 이상하네. 지금쯤이면 비행선을 되돌려야 하는 거 아닌가? 어? 강사나 조심해! 어? 만나서 반가워들. 너의 그 조그만 장치가 날 긴 낮잠에서 깨웠나 본데. 나는 콩고야. 어, 네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어. 줄게. 나랑 있으면 위험하지 않을 거야. 너 인간이들, 이 고릴라 로봇이 뭘 할 수 있나 잘 봐둬. 하고 아까 보니 나름대로 잘 싸우더군. 나름대로? 난 최고야. 적수가 없거든. 잘 싸운다고 해주었잖아. 최고는 아니지만. 너 주무르기 때 난 왕성역이었어. 그래, 더 싸워보라고. 딱 바라던 그림이네. 되는 게 없군. 저 녀석들 편에 한 놈이 더 생겨버린 거야? 마스터 오메가. 나의 충직한 부하여, 슈퍼선의 수호자들과 맞설 수 있도록 네 힘을 키워야겠구나. 마스터.
마우스에 밀어! 빨리 나가야 한다고! 미노타우루스한테 잡히겠어! 어느 길로 가야 하지? 왼쪽? 오른쪽? 어떡해! 또 지다니... 라비린스 레벨에 오르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게임은 고대 그리스의 크노소스 궁전을 무대로 한 거야. 공부를 좀 하면 다른 출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어? 궁전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 역사책이랑 다른데? 어? 무슨 뜻인지 알지? 저기 슈퍼스톤이 있는 게 분명해. 그런 것 같네. 어? 확인할 방법은 하나뿐이야. 가자, 크로노워치! 기원전 20세기! 그리스의 크노소스 궁전으로! 출발! 이번엔 더 머나먼 과거로 갈 모양이군. 이제 게임은 끝났다, 한 박사. 슈퍼스톤이 또 놈들 손에 들어가게 될 순 없어. 새로 바뀐 미로 구조에 대해선 아는 게 없는데... 그럼 이제 슈퍼스톤을 무슨 수로 찾냐고! 이건 불가능해! 여기서 왜 이러는 거지? 빨리 여기서 나가자! 미로 같으니 슈퍼스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난 느낄 수 있다. 그래도 금방 찾았네. 그거 건드리면 안 돼. 당장 스톤에서 물러서. 당장아, 좀 살펴보고 움직여. 어디로 사라진 건가? 쓸모없는 것들! 아주 훌륭해! 덕분에 이렇게 타게도 보고! 이 녀석이 나보다 나았던 적이 있었나? 드디어 찾았군!
이상해. 우리가 다른 방으로 오게 된 거야. 녀석들이 우리를 찾기 전에 뭐든 해야 해. 타우루스를 이겼어. 대체 어떻게 한 거지? 니놈들 같이 한심한 허당들은 못 드내는 일을 내가 했지. 가장 강력한 형태라 조심해. 알았어. 크로노워치 액티베이트. 화염의 권투사 티라누스 슈퍼리온 변신. 무슨 문제라도 있나? 그럼 내가 도와주지. 그 오만이 항상 너의 발목을 잡지. 그냥 포기해라. 내가 너보다 강하다는 걸 잘 알 텐데. 이번 도전자도 역시 실패하셨군. 아주 재미있어. 오늘은 일진이 좋군. 강사람 받아! 스톤은 우리 거야! 좋아. 스톤을 가지고 떠난다. 상태가 말이 아니네. 너희 괜찮아? 지금은 녀석이 전원 형태일 땐 못 당해. 다른 때를 노려야 한다. 안 되지. 끝장을 보는 거나 지금 여기 있어. 이 갑들이 어디로 간 거냐? 어, 안 돼. 너무 아슬아슬하잖아. 악착맞기야! 강사라! 내가 곤다가 전혀 물러설 기세가 아니야! 이제 어떡하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대! 진짜 너무 세잖아. 근데 강사라, 슈퍼스톤은 어디 있어? 스톤 보관함에 넣어뒀지? 아니, 아직. 아우, 제발 또 이러기냐? 안 넣고 뭐 했어? 한 박사의 속임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린 손에 넣지도 못한 슈퍼스톤인데 놈들이 먼저 차지하다니. 도대체 무슨 수를 쓴 것이냐. 운이 좋았을 뿐 머리로 놀이를 못 당하지. 일단 계획을 하나 세워야겠어. 과거 시공간에 슈퍼스톤이 나타날 때마다 역사가 완전히 딴판으로 바뀌어버리지. 그러니까 우린 과거로 가서 역사를 바꿔놓기만 하면 돼. 그럼 놈들의 관심을 끌겠지. 그런 다음 잡아두면 되겠군. 어디 보자. 하와이에 있는 화라산으로 가면 어떻겠나? 뭐라? 난 더우면 힘을 못 쓴다. 거긴 안 돼. 좋아. 거의 준비됐군. 시간 속으로 여행을 시작한다. 에? 이번엔 어디로 갔으려나? 너희가 이 논란을 끝내줘야겠어. 누가 더 힘이 세지? 이 무적의 콩건님이야, 이 친구야.
정말 유치하고 당연히 내가 세지. 아니야, 나야. 나거든. 다행히 여기 있었구나. 역사가 다시 바뀌었다. 진짜요? 하와이에 있는 활화산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몇 가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을 발견했지. 찾아보자. 한 박사님! 확인해봤는데 하와이엔 이상한 점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거냐? 아마도 내 계산에 착오가 있었나 보구나. 메가콘더는 거기 가서 대체 뭘 하는 거야? 그런 것까지 내가 일일이 해야겠어? 그럼 슈퍼스톤은 없나 보군. 아무튼 이 친구는 결판을 내고 싶은가 본데 결과야 뻔한지 내가 확실하게 이겨주게. 이 바보 녀석이랑 꼭 일해야 하나? 스톤 보관함을 내가 직접 가져가진 못해도 녀석들을 메가콘더에게 보낼 수는 있겠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티라누스와 콩고 둘 중에 누가 더 센지 대결을 하는 거야. 실전 훈련 삼아서 해보면 좋잖아. 훈련? 이 스톤 보관함을 내가 다른 곳에 보내놓으마. 한적한 곳으로 말이다. 보관함을 먼저 차지하면 이기는 거지.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거 좋은데요? 대결은 어디서 해요? 화산이 좋겠구나. 지금은 아주 안전하거든. 폭발할 기미도 전혀 없으니 말이다. 걸? 여기서 대결을 해도 괜찮겠어. 너무 망가뜨리지만 않으면 말이야. 자, 그럼 마그마를 통과한 다음 슈퍼스톤을 먼저 차지하면 이기는 거다. 시작해도 되지? 준비! 출발! 도대체 그 망할 뱀은 어디에 있는 거야? 아주 뭐라다 이제 나타난 거냐? 당신을 기다렸지 뭐했겠어. 이제 계획이 뭔가? 우린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돼. 결투! 스톤은 드디어 내 것이 되었다. 지금 여기서 뭐라는 거지? 슈퍼스톤 에너지를 따라 여기로 왔다. 난 뒤처지는 법이 없지. 한 박사님은 어디 계셔? 어? 강선아, 넌 여기서 친구들이랑 있어. 다운이랑 박사님 찾을게. 알았어, 조심해야 돼. 화염의 검투사 티라누스! 슈퍼리온 변신! 시선을 끌어줘. 할 수 있겠지? 가! 눈도 못 돌리게 해주지! 슈퍼스톤, 넌 내 거야! 조심하세요, 한 박사님!
훌륭했다, 친구. 당연하지! 저 형편없는 녀석은 우리한테 안 돼! 잘난 척하기는 아직 이럴 텐데 이번에도 버틸 수 있을지 한번 해보자고! 너희들은 다음 기회에 춤 봐주지! 저희가 금방 갈게요! 녀석은 그냥 가게 둬! 우리 쪽부터 챙겨! 이런 대결은 너무 위험해. 모두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야. 맞아. 스톤도 여전히 안전하고. 이게 다 당신 때문이다. 거기 있으면 내 파워가 약해진다고 말했을 텐데 이번 실패는 당신이 내 말을 무시했었다. 나도 할 만큼을 했다고. 그럼 어디 다음엔 나보다 훌륭한 계획을 세워보시든가.